여기를 컴퓨터 방으로 딱 쓰면 될것 같고, 여기는 뭐 트위치 같은 거 보고, 좋사. 이쪽은 침실로 쓰고.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이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짐이 많았나? 와. 그러면 인간 케이스 가리 기념으로 지난번 세일 때 알리에서 사놨던 이거 뭐 잡다구리한 거 막 1달러, 2달러, 3달러짜리 되게 많거든요. 알리에서 구입한 이 잡다구리한 거 품목들이랑 랜선 집들이를 시작을 해보죠. 어떤 거부터 볼까? 요거 스마트 전구? 이거부터 볼까요? 전구 소켓에 끼우면은 이게 스마트폰 와이파이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밝기랑 색까지. 요거를 왜 샀냐면은 여기 주방 쪽에 여기에 전구를 달 수 있게 소켓이 3개가 있어요. 이거 키면 어우 눈뽕 이렇게 조명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둠의 자식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우 이렇게 밝은 거는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불을 키면은 이쪽에 램프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밝아. 이쪽에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알리에서 2달러쯤에 구입한 스마트 전구 이거 끼우고 전원을 오케이. 됐다. 스마트 라이프 앱 실행해 가지고 이쪽에 플러스 추가 바로 추가 뜬다. 추가 누르고 와이파이는 2기가 신호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 오케이. 성공적으로 추가됨. 스마트 벌브라고 뜨죠. 들어가면은 여기서 켜고 끄기 가능하고 전구 색깔을 하얀색부터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컬러 조절이 가능하다?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바로 이거야. 내무실 취침소득 느낌. 이점 회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이정 회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오, 안 돼, 안 돼. PTSD 오겠다. 그리고, 맞다. 이거 지코바. 이거 지코바 중대사항. 여기도 어제 시켜서 먹어봤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치 닭을 그냥 한번 삶은 다음에 삶은 데다가 그냥 양념을 버무려가지고 주는 그런 느낌? 이게 지코바가 전바점이 심하다고 알고 있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 생각난 김에 이것도. 이거 지난 영상에서 이거 태블릿 받침대 뭐냐고 계속 물어보시던데 이것도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접히고 이 상태로 접혀가지고 박스 네모나게 포장이 돼서 와요. 그리고 이 부분 좀 풀어가지고 높이 좀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방은 이쪽은 침실인데 이쪽에 큰 박스들 거의 안 쓰는 것들 모아놨고 여기에서 잠자는 거 끼리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태블릿 올려놔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잠들 때는 다시 이렇게 제껴놓고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무선 리모컨인데 요거는 아마 제 예전 영상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요거 요거만 있으면은 이거 옛날 2009년식이거든요 이거 주방용 저울인데 5달러쯤에 샀나?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이랑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예. 이쪽에 단자가 건전지 단자는 따로 있고 충전이랑 건전지 겸용인가? 파워 온. 아무튼 하나 올려보면
오, 11g. 그러면 마우스 109g, 79g. 나머지 USB-C 케이블 두 개는 이쪽에 몇 와트인지 표시해주는 거, 이쪽에 달린 거. 요게 마음에 드는 게 파워를 보여주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와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보여줘요. 특히 갤럭시 최신 업데이트에서는 고속 충전인지 처음에 잠깐만 뜨고 다음에는 못 보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꽂았을 때 고속 충전이라고 잠깐 뜨다가 조금 있으면은 네, 고속 충전이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뺐다 다시 끼우기 전까지는 파워가 표시되는 USB-C 케이블을 끼우면 오케이. 이렇게 파워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고속 충전인지 일반 충전인지 한 번에 분간이 되죠. 삼성은 왜 갤럭시를 이 고속 충전을 이렇게 못 보게 막아놨는지 이 최신 패치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돼지코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은 옆에다가 하나를 더 못 끼우네? 실패. 방금 뭔가 실패한 걸 본 것 같다면 네, 기분 탓일 겁니다. 이것도 일단 싸서 구매한 이게 충전기거든요. 그리고 플러그도 이게 한국형 플러그고 고속 충전이 안 뜨는데? 혹시? 에? 하나를 빼면? 실패. 무언가 실패라는 글자를 또 본 것 같다면 네,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 그릇 집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릇 집는 거. 요거는 그 전자레인지 그릇 데울 때 이거 다시 꺼낼 때 그릇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뭐 장갑 같은 거 끼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릇 꺼낼 때 이렇게 자꾸 그냥 꺼내려고 좀 무거운 게 들어있어도 잘 되나? 오케이 이 정도 들어있다 치고 잡고 오케이 굿. 여기 아마 목공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건데 여기 주황색 부분을 누르면은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앞쪽으로 조금씩 당겨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꽉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답터에다가 우리나라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돼지코를 그냥 아예 본드로 이렇게 칠해놓고서 그냥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본드가 마를 때까지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 요게 저는 필요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음식 남은 거 같은 거 뿌려주는 거? 맛없는 지코바. 아 이거 먹지도 않고 거의 다 남겼어 씨. 중간에 이렇게 모은 다음에 여기에 넣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겠죠.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기가 쉽냐 이거. 요거는 케이블 클립 이렇게 연결가지고 여기는 양면 테이프 그리고 이쪽에 케이블을 넣을 수 있게 이쪽에 배터리 들어가는 기기들 저는 이쪽에서 충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이 너무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케이블 쓸 때는 필요한 거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되고 다 쓰면은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까지가 딱 한 개고 이거 두께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양면 테이프 이렇게 띄고서 이렇게 붙이는 고리거든요. 예전에 알리에서 다 놓은 이 태블릿 거치대거든요. 양쪽 누르고 좀 더 빼서 더 크게 가능하고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뒤에 부분 이렇게 돌아가고 요거를 태블릿이랑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뭐 세우거나 아니면 세로로 세우거나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요쪽 주방으로 가져가서 좀 삐뚤다 태블릿을 이렇게 걸어주면 트위치를 보면서 뭔가 주방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 남김없이 떨어지나? 오케이 깔끔. 오케이 알리 지름들은 끝났고 아 쓰레기
알리 지름품 정리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이사할 때만 딱 한 번만 하는 거. 이쪽부터 천천히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소개를 해볼까요? 그 전에 배고픈데? 아, 얼마 전에 주문한 짬뽕탕이 땡기는데? 짬뽕. 아니야, 아니야.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막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게 아닌 특정 음식이 딱 생각나서 아, 그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가짜 배고픔이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짜 배고픔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 한 잔으로 나는 대신하겠어. 그렇지, 이거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지. 보이스피싱 같은 가짜 배고픔. 유명한 말 중에 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식단, 적절한 운동, 그 두 가지만 잘하면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성공만 하는 그 다이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귀찮게 그렇게 넣어야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공하는 그 다이어트라는 게 있대요. 와, 얼마나 쉬워. 가만히 있으면 성공하는 다이어트. 적절한 식단, 적절한 운동. 너무 쉬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뭐 실패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짬뽕탕이 너무나 땡긴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커피로 타협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네요. 짬뽕탕. 그러면은 이제 짬뽕탕, 아니 먼저 메인 컴퓨터 케이스는 펜텍 P600S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면과 윗면이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앞에다가 커버를 또 씌워가지고 소음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쓰라는 뜻인데 제 패턴상 어차피 뚫려있는 케이스를 막아가지고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면을 막았을 경우에 옆면에서 들어가게 이쪽에 또 홀이 뚫려있어요. 나중 가면은 이쪽에도 먼지가 계속 쌓이고 이게 먼지구덩이들 이쪽에도 먼지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하나 사이에 먼지가 다 쌓이고 그래서 만일 케이스를 지금 새로 산다면 청소할 때 위에 한번 싹 훑으면 끝. 전면 먼지 필터도 이게 구조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그냥 전면 필터 이렇게 떼어내면은 안쪽에 이렇게 망사로 된 먼지 필터가 있어요. 자석으로 된 먼지 필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망사 필터가 아예 전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도 곧 케이스 관리를 하게 될지도. CPU 쿨러는 LS720인데 단점이 이게 전원을 켜면은 이 하얀색 불을 어떻게 해서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다시 사게 된다면 이거 LS720 말고 LT720 그 RGB 안 들어오는 거 그걸 살 것 같아요. 자, SSD 브랜드를 보십시오. 내 탓. 아, 고장나면 내 탓이라고. D드라이브에도 내 탓. 이렇게 지금 두 개 다 쓰고 있거든요. 수많은 분들의 내 탓이 지금 하나둘씩 다 죽어나가가지고 대부분 엄청난 불신의 브랜드 내 탓이 됐는데 저도 곧 죽을 줄 알아가지고 아싸, 죽으면은 죽었다고 내 영상 또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나는 아직 안 죽냐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램 방열판 탑처럼 쌓여있어가지고 뭐 램은 쿨링이 잘 되어있긴 하는데 문제는 이 뒤쪽으로 바람이 안 통하니까 SSD 온도 상승의 주범이에요. 그래픽카드는 PNY4080. 물론 제가 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디아블로 증정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메인보드는 이거 아마존에서 웨어하우스 딜 중고 직구한 거거든요. 파워는 에브가 T2인데 뭐 중간에 고주파 때문에 한번 RMA 받은 거. 로데 NT USB 마이크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하고 저 또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다른 마이크를 사볼까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도요. 키보드랑 마우스는 보면은 지금 마우스는 두 개가 있고 키보드는 하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무선 모드로는 메인 컴퓨터를 컨트롤하다가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짚고서 이쪽에 있는 추이 노트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블루투스 모드랑 무선 모드 이게 변환 버튼이 이게 있긴 한데 이거 일일이 변환하기 귀찮더라고요. 그냥
마우스 두 개를 쓰는 게 더 편해요. 근데 키보드는 어차피 여기서 한 번만 누르면 무선 모드, 블루투스 모드 변환이 되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프린터 엡손 L385 모델인데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잉크젯이라는 매체 때문에 한 1-2년 쓰고 막히면은 그냥 버려야지 그런 느낌으로 그때 구매를 했는데, 4년대 될 때쯤에 한번 막혔는데 그 엡손 프린터 옵션에 가면은 강력 분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뚫으니까 또 2년 동안 멀쩡하게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촬영용 마이크로는 이 스몰리 이거 W60 마이크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쪽에 목에다가 이거 매달아 가지고 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고장 나면은 대체품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지금 박스가 두 개 있는데 이 녀석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새 걸로 하나 더 사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의 주 용도는 택배 같은 거 오면은 동영상 모드로 스마트폰 바꾼 다음에 관광 모드로 바꾸고 여기다 그냥 바로 껴가지고 이렇게 각도 맞춰가지고 이쪽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는 거 이렇게 촬영을 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원래부터 파손이 돼 있었다,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4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장 나지 않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풍속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RSI 램쿨러인데 이게 생각보다 기본 펜 소음이 심해가지고 사놓고 뭐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녹음을 해보자고 샀던 네, 마이크인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한두 번 쓰고서 거의 안 쓰고. 그리고 아 여기 있다. 아틱 빗자루 램 방열판, 이것도 언젠가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으니까. 아 이거 SSD 방열판, 써멀 패드로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써멀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그때 SSD 하나가 반갈죽이 됐죠. 그리고 P11 태블릿 두 개, P11 플러스 태블릿 두 개. 처음에 P11 16만원에 샀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 13만원으로 떨어졌네? 야 이게 저점이다, 하나 더 사야지. 그 다음에 P11 플러스가 18만원에 나와서 우와 750G가 18만원이라고? 이거 안 탈 수 없지. 또 샀다가 어? 계속 사다 보니까 연쇄 지름의 현장이 지금 12인치 그거 25만원까지 봐가지고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쪽 위에 있는 거는 샤오미 블루투스 온도계, 습도계. 이거 블루투스 거리 안에 있으면은 샤오미 앱으로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는 온도와 습도를 앱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3080 Ti 광부 에디션. 4080이 온 뒤로는 찬밥이 됐지만. 그리고 온도 소음 고주파 3관왕을 언제나 달성하고 있는 1080 Ti 아머. 그리고 이쪽 왼쪽은 유튜브 촬영할 때 쓰는 책상. 이쪽에 왕자 행거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클램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조명은 고독스 LEDP 260C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촬영 중인 이 카메라는 잠깐 스마트폰으로 체인지하고, 지금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조금 화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카메라는 후지 X-T3 이거 카메라에다가 배터리를 이쪽에다가 더미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원을 이쪽 케이블로 이렇게 빼서 보조 배터리 전원으로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품 배터리는 이거 3개인데 예전에 부풀어가지고 버린 것도 3개거든요. 이게 하나의 가격이 9만원대예요.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게 지금 중간에 가운데가 부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끼우면은 이게 잘 안 빠져요. 알리에서 더미 배터리 이거 하나 산 다음에 보조 배터리는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2만 mAh의 조건에서 제일 가벼운 걸 고르다 보니까 스몰리그 무선 마이크 수신기 여기 위에다가 3M 양면 테이프로 그냥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끼우고, 더미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에 여기에 끼워가지고 전원을 공급받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 사용하던 정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40분 촬영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는 한 3시간 가까이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쪽에 대한 조명 스탠드, 뭐 이 스탠드가 대략 10kg 짜리니까 이렇게 스탠드 이게 바퀴 달려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클램프 연결해가지고 센터 컬럼 이 스피커 옷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서 이거 잠금 기능 있는 볼헤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해요. 각도 조절할 때는 이거 한번 푸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잠그면 고정되고, 높이 조절할 때는 이거 잠깐 푸른 다음에 위로 올려서
고정하거나 아니면 잠깐 풀어서 내리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동영상 촬영용으로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 후지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왜 후지 필름을 사용하냐고 물어본다면 소니를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테스트 벤치가 있는데 요것도 곧 신기한 거 하나 오니까 곧 쓰게 될 수 있을지도? 소개는 이 정도면 됐나? 오? 아침 8시? 8시가 됐다는 거는 지금 먹으면은 야식이 아니라는 것, 야식이 아니면은 지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 짬뽕탕을 먹어도 된다는 것? 봉지채로 그냥 끓는 물에 넣어라. 뜨거운 물을 싹 뽑으면 오 뜨거워라. 오 예, 짬뽕밥의 완성. 과연? 다행이다, 괜찮다. 아, 이게 나라다. 그리고 먹은 거는 바로 재빠른 설거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이 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자러 들어가겠습니다.